네, 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런캡 스플릿 2에 대한 리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연결을 미리 해놨는데 여러분한테 좀 설명드린 시간 줄이려고 런캡 스플릿 2 이렇게 설치를 하면 카메라 이렇게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PDB 저 같은 경우는 마텍 F40 AIO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기 위에 런캠 스플릿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변속길이 이렇게 따로 나가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상태고요. 여기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이 상판은 메모리 카드 홀더 역할을 해줘서 이렇게 메모리를 눌러서 뺄때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넣으면 그냥 이렇게 밀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제끼고 밀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배선을 완료를 했죠. 기본적으로 포트 제공하는 걸다 썼습니다. TX, RX, 그라운드. TX는 UART 제가 그 RX 5번에, RX는 TX 5번에, 그 다음에 그라운드는 3.3V의 그라운드에다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 오디오는 직결했고, 예, 오디오는 이쪽에 그저 영수기를 좀 바꿨습니다. TBS 유니파이가 조금 예, 영상 통신율이 좀안 좋아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는 여기 이제 그 캠포트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영상 신호가 들어와서 이제 이쪽을 통해 가지고 다시 여기에 VTX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전달되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OSD 설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전달을 했고 그 다음 오고 그라운드 하고 VCC. 그라운드 VCC는 제가 PDB의 9V 쪽에다 연결했어요. 왜냐하면 12V 이쪽으로 바로 연결, 배터리 쪽에 연결을 해도 되는데 출렁출렁 하는 거 별로 안 좋다 그랬죠. 왜냐하면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충에서 16.8V로 꼽는데 전압이 왔다 갔다 계속 변하고 펄스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게 안 좋아서 이쪽에 PDB의 고정 포트로 연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를 끝냈고요. 이게 설치할 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신경도 많이 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고 상판 덮으면 그런 대로 깔끔하게 이 부분 참 좋아진 것 같아요. 기존의 방식은 제가 말씀드렸죠. 메모리 카드 이렇게 놓고 제끼려면 상판 덮어놓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된것 같습니다. 사용자 의견이 좀 반영이 된것 같아요. 근데 얘도 치명적인 약점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그 마텍 AIO 같은 걸 쓰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커넥터가 네, XT60 커넥터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쪽에 와이파이 버튼 있고 이쪽에 이제 그 셔터 파워 버튼이 있는데 누르기 힘들죠. 공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네, 없으면 뭐 상관없는데 이렇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배선해 놓은 부분 이 TX, RX 그라운드를 배선해 놓은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조종기에서 요걸 할수 있습니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존하고 뭐, 그건 원에서도 지원했던 기능이에요. 뭐, 투만 기호 지원하는 게 아니라, 원에서도, 런캠 스플릿 원에서도 지원했던 기능입니다. 요거 세팅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먼저 연결을 해놨죠. 베타플라이트에 가시면, 줌을 할게요. 잘 보이시게. 예. 베타플라이트에 가시면, 컨피규레이션 탭에서, 아니, 포트 탭으로 오죠. 포트 탭에서 먼저 뭐 다른 설정들 다 해놨으니까요. UART 5번에 런캠 스플릿 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게 뭐라고 있는지 아시는 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게 발음이 되게 네, 애매하더라고요. 다른 건좀 읽겠는데 페리퍼럴스라고 읽어야 되는지 피에리퍼럴스라고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고 하여튼 런캠 스플릿이 이렇게 맨 마지막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베타플라이트 버전이 3.2가 넘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3.2 밑으로는 이게 지원이 안 됩니다. 여기서 버전이라고 치면 제가 모니터를 보고 버전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텍 405 해서 3.2 올라가 있네요. 3.2 이렇게 해서 MSI API 버전 1.36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지 예, 여러분들이 3.2 이상에서 아까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모드 탭으로 와서 일단은 접속을 다시 해야 되겠죠. 네. 자, 아까 그 포트 설정을 해 놓은 걸 저희 모드 탭에 가면은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 보면은 항목이 여기 이제 3.2 넘어가면 생긴 거예요. 카메라 와이파이, 카메라 파워,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드 체인지 버튼을 이렇게 할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당을 해놓으면 자 보면 AUX 3번이 있고요, AUX 2번이 있어요.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버튼은 AUX 3번에다 연결을 해놨고, 카메라 파워는 AUX 2번을 업, 다운으로 같이 쓸수 있도록, 예, 업, 다운 버튼으로 같이 쓸수 있도록 해놨어요. 저는 키가 이게 3단 키거든요. 0, 1, 2, 이렇게 0, 1, 2, 이렇게 3단 키라서, 예, 3단 키를 쓸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키를 통해서, 마텍보드의 최대 단점이, 예, 중에 하나가, 예, 요거죠. 그래서 저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자, 리시버 탭과 연결돼서 배터리 없다고요? 연결되는데 키 할당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다른 것들은 키탭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키탭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얘는 이상하게 키탭이 움직이는 게안 보입니다. 네, 키탭이 움직이는 게안 보이죠. 근데 얘만 왔다 갔다 하는 건 보여요. 여기에 오는 되지 않지만, 그래서 카메라 파워, 모드 체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노란 점이,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와이파이 쪽에 이렇게 하면 올라왔죠. 이렇게 해서 키 할당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래서 키 세팅을 이렇게 해놓고 나면 여러분들이 조종기를 통해서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배터리를 알려달라고 해놨더니 시끄럽게 우네요. 볼륨을 줄이고 볼륨을 다 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팅을 완료를 해놓으면 별로 좋지 않은 고글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줌을 좀 바꿀게요.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파란불이 들어왔죠? 파란불이 들어온 건 카메라가 켜졌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시나요? 카메라 영상이.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화질은 양호합니다. 이 화질이라는 건 당연히 영상 송신기와 영상 수신기가 다 좋아야 되지만, 예, 이렇게 양호한, 이 런캠 스플릿은 화질은 꽤 괜찮습니다. 단점은 화질이 좋은 만큼, 레이턴시가 좀 크다는 거, 예, 50ms로 좀 크다는 점, 그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잘 보이시게, 이렇게 해서, 예, 좀, 예. 제가 카메라가 없다 보니 그 뭐지 전용 모니터가 없다 보니까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 제가 아까 키 할당을 여기 조종기에 저는 이게 AUX 2번이고요, 이게 AUX 3번입니다. AUX 2, AUX 3, 그다음에 AUX 4, 1 이렇게 쓸래 1, 2, 3, 4 이렇게 할당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메뉴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 영상이 안을 쳐보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모드 체인지 쪽을 이건 녹화가 시작이 됐다는 버튼이고요. 녹화 시작이면은 이렇게 빨간색 불이 깜빡깜빡 거려요. 저기 배터리 표시 있는데, 그래서 녹화를 끄는 소리가 나죠. 이렇게 녹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드 체인지를 통해서 여기는 사진 모드, 이제 메뉴 컨트롤 모드, 그 다음에 비디오 모드 이렇게 돼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게 와이파이 모드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되게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와이파이 모드를 안 끊고 안 꼽은 상태에서 키를 놓으면 와이파이 에러가 납니다. 에러, please restart 카메라 해서 이러고 캠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이키 쓰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꺼지면 이 키로 파워온이 안 돼요. 조종기에서. 물리적으로 여기에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여기에 파워 버튼 눌러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드라이버로 이렇게 누르시면 쇼트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걸로, 저는 이렇게 위치가 안 좋아서, 이렇게 눌러줘야, 이래야 파워가 들어와요. 그래서 비디오 레코딩 모드를 온 하면, 이렇게 또 꺼졌네요. 가끔 이런 버그, 이게 버그인 것 같아요. 개선을 안 해요, 얘네들이. 불이 깜빡깜빡하죠? 그래서 파란불이 들어와 있으면, 하면 녹화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면 녹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면 파란불이만 깜빡이지 않으면 그냥 켜져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모드 체인지, 요거는 사진 모드, 초록색 불. 이게 빨간 불, 요거 두 개가 들어오면 설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설정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와이파이 키를 할당을 안 해주면 여기 쪽에 와이파이 키 할당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메뉴 컨트롤 할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모드 체인지를 했잖아요. 이렇게 2번 키를 요거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메뉴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OS 좀 끌게요. OS 좀 끄겠습니다. 메뉴 이동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OSD에서 그 비디오 설정 들어가서 리솔루션 들어가면 해상도, 녹화 해상도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키를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 매핑한 상태대로 해서 빠져나가거나 확인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참 편리하긴 한데, 비행 중에 실수로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이제 실수로 키 할당을 이렇게 조종기 해놨으니까, 참 이게 한 번에 보여드리기가 힘드네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비행 중에 실수로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키를 딱 했다. 그냥 이렇게 셧아웃 돼서 모니터 나가죠. 그러면 바로 골로 가는 겁니다. 그냥 확 때려받고 추락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와이파이 메뉴 키 할당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잘 비행 중에 혹시라도 조종기를 이렇게 컨트롤할 때 이쪽에 손이 안 가고 걸려서 이렇게 컨트롤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닿지 않는 부분, 이쪽 안쪽 키라든지 그쪽에다가 좀 할당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수로라도 딱 밀었다 그러면 그냥 바로 골로 가는 겁니다. 그냥 기체 추락하고 블랙아웃 되고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점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녹화에서 나오는 화질은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것처럼 뭐, 그 정도 화질은 나오는 것 같고요. 뭐, 2.0이라고 해서 크게 바뀐 점이 있다 그러면은, 뭐, 요거, 플레이트 좀 추가되고, 그 다음에 전압 넣는 부분이 좀 추가되고, 그 정도 바뀌었고요. 하나 더 조언을 드리면, 이 렌즈가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mm 정도가 되는데,
렌즈 화질은 좋습니다. 그런데 2.5다 보니까 시야각이 되게 좁아요. 제가 기존에 쓰던 런캠에는 2.4mm짜리 BOI 렌즈를 썼었어요. 어디 갔냐? 예. 2.4mm짜리 BOI 렌즈를 썼는데 1mm, 0.1mm지만 화각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기본 렌즈는 화각이 좁기 때문에 화각이 좁다는 얘기는 비행할 때 앞을 시야각이 너무 좁아서 안 나온다는 거죠. 좌우로 보이는 게 너무 좁아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2.4mm 쓰면 이렇게 좀 넓어지고 이렇게 그 넓어집니다. 너무 넓은 걸 쓰면 그 어안 렌즈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보여요. 별로 좋진 않고요. 적당하게 요건 렌즈는 저도 교체할 생각입니다. BOI 렌즈 2.4 정도 아니면 기본 렌즈 2.4라도 2.4 그 정도 쓰시 2.4, 2.대 그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주의하실 점은 2.3 가면 이렇게 시야각이 넓어지네요. 그러면 이게 광각 렌즈 개념인데 이러면 여러분 사물이 더그 뭐라 그래야 되나 멀어 보입니다. 광각 렌즈는 좀더 멀어 보여요. 사물이 더 가까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로 치면은 14mm 렌즈를 쓰냐, 35mm 렌즈를 쓰냐. 이 차이에요. 35mm가 더 가까워 보이죠. 기본 렌즈, 35mm 렌즈가 더 가까워 보이죠. 24mm는 더 멀어 보이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화각이 넓어지면 사물이 멀어 보인다라는 거. 그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화질이나 녹화 품질은 아까 보셨겠지만 FHD까지, 60프레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존에 영상 녹화했던 것들이, 비행 영상 녹화했던 것들이 있지만, 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또. 비행 영상 녹화해서. 좋지 않은 실력이지만. 그리고 리솔루션 자체가, 그러니까, 녹화한 해상도 자체가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지금 그냥 모니터 영상 제가 띄운 거 보이시는 거예요. 녹화 영상 제가 올렸던 영상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녹화를 해도 이렇게 이 정도로 보일 정도로 녹화가 잘 돼요. 그리고 오디오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디오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예, 사운드 녹화도 잘 됩니다. 그런데 예,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올릴 영상인데 제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운드 좀 줄일게요. 잘 날죠? 지금 한 2분 30초까지 잘 납니다. 잘 날다가 제가 뒤쪽에 가서 여기서 플립을 한번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키를 건드린 거나 뭘 하진 않았어요. 근데 플립을 시도하고 이 상태에서 녹화가 멈췄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기서 녹화가 멈추고 기체가 그대로 저 아스팔트 저기 추락을 합니다. 네. 그래서 런캠 스플릿 쓰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키 할당 잘못되거나 순간적으로 전원이 끊어지거나 전압이 끊어질 때 여러분 그 비디오 카메라 연결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저 쳐박아서 네, 굉장한 견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영상을 네, 정식으로 런캠에 보내갖고 항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런캠 스플릿에 대한 리뷰는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사야 되느냐, 이 런캠 스플릿을 사서 달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글쎄요, 예. 여러분들 취향에 그건 좀 맡겨야 될것 같습니다. 올려가지고 액션캠을 따로 쓰면 적어도 데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컨트롤할 수 있지만. 이게 꼭또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런캠 스플릿 위를 안 쓰고 그냥 액션캠을 올리면은 떨어졌을 때이 얘네만 부서질 가능성이 높아요. 액션캠만. 이게 멀쩡하게 이게 기체를 좀 해주겠죠. 근데 그게 고프로가 돼 버린다. 그러면 견적이 더 나오는 거예요. 고프로 히어로 세션 5 그거나 뭐 이런 거나 쓰면 똑같아요. 그래서 혹은 나는 그냥 그런 거 복잡하게 다는 게 싫다. 그냥 한 번에 비행하고 녹화하고 하면 좋겠다. 이게 얘가 화질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FPV
그걸로 보는 화질이 안 좋으면 저도 이거 안 쓰겠는데, 화질, 그 화질도 좋아요, 사실은. 레이튼시가 해서. 런캠 이글2 못지않게 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제가 패시악을 쓰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달아서 쓰는 게 공간적으로도 기체 모양으로도 메리트가 있어서, 예, 다시 씁니다만, 예.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의 문제와 예,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런캠 스플릿 2고요. 와이파이 모듈에 대해서는 굳이 리뷰를 안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여기 포트에다가 꼽아가지고 런캠 앱이 있어요. 구글 스토어 가면 런캠 앱 스토어 가서 이렇게 꼽았죠? 런캠 앱 스토어 갖고 앱을 실행해 갖고서 아까 제가 그 구글로 제어했던 거를 그냥 핸드폰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수준, 그리고 몇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만 그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들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 거기 핸드폰에 앱으로 이렇게 제어하는 것도 사실 더 번거롭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에 와이파이를 여기 또 맞춰 갖고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더 번거로워요. 그래서 있어도 예, 저는 뭐 그닥 예, 사용성은 그냥 조종기로 컨트롤하는 게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거를 여기다 항상 꼽아놓고 쓰는 거 아니고 이거 할당 안 해주면 별로 뭐 메리트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와이파이 키를 여기다 할당을 안 하고 여기서 물리적 버튼으로 눌러갖고 나 이렇게 해갖고서 세팅을 바꿀 거다.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거 건드려서 추락할 일은 없으니까. 근데 예. 사실 저는 이쪽이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이렇게 런캠 스플릿 2에 대한 리뷰를 마치고 상판을 올리면 그래도 깔끔합니다. 네, 이쪽이 전 개인적으로 여기 액션캠 안 달아도 녹화가 되는 쪽이 좀 낫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영상을 찍기 위해서도 이게 좀더 나은 것 같아서 이쪽을 선호합니다. 네, 이게 개인 취향이었습니다. 오늘 런캠 스플릿 2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